우리는 어떻게 하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책 안에서 되게 흥미로운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네,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유시안이 지었습니다. 네, 예화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지한 5분에서 3분을 서로 보내다 보면은 기본적 탐색이 완료됩니다. 즉, 이 짧은 시간에 짚어 다지기에 해당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집안을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따라 소통 과정이 원활해지고, 이로써 집을 얼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의 집은 이제 대화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모르던 두 사람이 처음 만나면 약간의 긴장감과 어색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특히 비교적 내성적이고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시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 공간 안에 있는 게 익숙해지면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집안을 다지는 목적이라면 만남의 첫 순간을 느끼는 부자연스러움을 줄여 상대가 당신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거창함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거침없이. 그러나 이 단계에서 어떤 정보보다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인과 대화를 통하려면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소통의 본질은 언어의 이해를 통한 의미 공유뿐 아니라 서로를 통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자세, 손짓, 말투 등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동작을 모방하는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로를 모방하며 잠재의식 속에 상대에 대한 호감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대화를 이끌어갈 때 일부러 약간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 좋지 않나요? 네. 날씨가 오늘 좀 그렇죠. 이런 식의 아주 편안하고 가벼운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상대한테 어색함 없이 접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기 책에서는 얼마 전에 이사 온 이웃에게 말을 건그 작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로 쿵쿵 소리가 들려왔지만 집주인의 얼굴은 단한 번도 볼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반 카드키를 들고 있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다. 이곳 주민 대부분은 열쇠고리에 걸수 있는 스마트키를 들고 다니는데 그는 일반 카드키를 들고 있었다. 분명 새로 이사 온 사람인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나를 쳐다봤지만 인사를 건네지는 않았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는데 그때 난 생각했다. 어떻게 말을 걸어보지? 새로 이사 오셨어요? 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지네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게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나 봐요. 후덥지근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즘 저녁에도 에어컨을 틀어 넣는다니까요. 이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층수를 누른 후 내가 말했습니다. 몇번 비가 올 듯하다 안 와서 입으로 널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다. 그런데 옥상에다 이불을 넣을 수 있나요? 아, 네. 난 대답을 하고서 그에게 물었다. 아, 그러고 보니 전에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지난달에 이사 와서 아직 입주자 후에 나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누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느새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친근감을 표시하며 먼저 말을 걸기도 한다. 어쩌면 당신은 내가 필요 이상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언제 이사 왔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의 직업이나 사는 곳 등을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직접적인 질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나부터도 첫 만남에 사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사람이 좀 무섭다. 그래서 나는 항상 친근감이 형성하는 동시에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뇌이면서 처음부터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던진다든가 상대가 사생활을 캐는 것 같은 느낌을 줄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다소 시시한 말문을 여는 이유는 나의 정감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생각해보라. 별 의미 없이 주고받는 몇 마디의 한담을 통해 나와 내 이웃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침묵을 깨고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어색함을 해소했으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까지 만들었으니 말이다. 애써 꺼낸 말이 상대에게 식상하게 느껴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화란 원래 시작부터 흥미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상한 그 자체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인생은 단한 번뿐이다. 제 아무리 무료한 시간도 모두 한정판인 셈인 것이다. 저도 이런 식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반대의 경우였어요. 잘 모르는 분이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취조하듯이 물어봐서 제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가 이제 딩크족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데 왜 아이가 없냐? 아예 가지려고 노력했느냐고 별별 신상을 다 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접근해야 하고 어디까지 질문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미숙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는 자기가 궁금해하는 어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진부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했고 그 사람과 말문을 터서 나중에는 마치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느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나도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화질이 조금 이렇게 어둡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글의 내용이 좋으시다면 계속 듣기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